네, 이번 시간에는 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일단 장비를 마련하는 거예요. 장비라고 하는 건 기계죠.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장만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다가 이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되는데,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OS,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또 하고요. 이 OS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.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애플의 macOS와 같은 것들이 운영체제예요.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이 컴퓨터상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. 이 프로그램이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하려고 하면 이 상당히 복잡한 작업들을 거쳐야 됩니다. 바로 그러한 것들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고, 이 운영체제 없이는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운영체제는 아주 복잡하고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들이죠. 자, 우리가 사용할 운영체제는 이 리눅스입니다. 그리고 이 리눅스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, 다른 말로는 배포판이라고 하는데요. 이 배포판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우리는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할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개발 한번 해보겠다고 이 컴퓨터를 한대 산다거나, 아니면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운영체제, 즉 macOS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를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리눅스를 깔아버리는 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일이 될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상머신이라는 기술을 이용할 겁니다. 가상머신은 영어로는 Virtual Machine이라는 뜻인데, 가상으로 어떤 장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cOS 위에서 윈도우 XP가 구동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위에서 macOS를 구동할 수가 할 수,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운영체제가 이렇게 있잖아요. macOS랑 운영체제가 있고 윈도우 XP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조그맣게 이렇게 테두리로 있는 요 프로그램이 보이시죠? 바로 이게 이 가상머신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,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거고요. 이 소프트웨어 특징은 무료고 오픈소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럼 거기에다가 그 우분투를 설치를 하고 각자 서로 다른 운영체제 환경을 같은 운영체제로 통일해서 거기 위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여기 제가 참고로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가상머신이라는 것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차지한다는 겁니다. 즉 컴퓨터는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.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오래된 컴퓨터거나 아니면 뭐 사양이 좋지 않은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가상머신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가상머신을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, 만약에 정안 되겠다 싶으면 이 뒤에 보시면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. 이 수업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, 제가 이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앞쪽에 있는 운영체제 설치나 서버 구축과 같은 수업을 이미 이수했다라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들어서는 이 초보의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. 그리고 여기 뭐 꼼수인데요. 뭐 게임방 같은 곳에는 컴퓨터 사양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하루에서 이틀 정도에 이 수업을 완주한다고 마음 먹고 게임방 같은 데 가서 가상머신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우분투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실습을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사양에서도 실습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고심은 해보겠지만, 지금은 어쨌든 그런 솔루션들은 수업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방법을 찾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